들고 가면서 이제 가면서 외우고 오면서 외우고 화장실에서 변기 위에 책 이렇게 딱 올려놓고 아 고생했네.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샤송이. 안녕하세요 라쏘. 스튜디오 해 알파입니다. 여러분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수자 영상 뭘로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? 20학번 새내기 특집 영상으로 출연을 했었는데 벌써 이제 원하지 않은 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21학번 새내기 특집으로 21학번들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. 네 저는 이번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일반 전형으로 입학하게 된 손채원이고요. 명동외고 영어과를 졸업할 예정이고 아마 총 성적 2.2 정도로 졸업할 예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윤서이고 일반 전형으로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에 합격했습니다. 출신 학교는 민족사관고등학교로 제 내신은 한 3.1 정도 되고 이를 등수로 환산했을 때는 이공계에서는 한 3등 정도 그리고 의치원을 포함한 그 국내 이과에서는 한 7등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창민이고 기균 전형으로 의류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. 백양고라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고 내신 1.7점으로 문과 1등으로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. 본격적인 인터뷰 앞서서 추운 겨울 속 따뜻한 선배 이미지를 주기 위해 제가 혹시 반말을 해도 될까요? 네. 아, 이렇게 뭐야? 21학번이면 이제 합격 소식 다 들었을 텐데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 기분이? 사실 예상치 못했던 합격이어서 진짜 배는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수학 면접을 봤었는데 수학 특성상 약간 마지막 맞는 거고 틀린 거고 너무 명확하잖아요. 사실 저는 제가 면접을 너무 못 본 줄 알고 면접 보고 나서 발표까지 2주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스스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아 난 서울대 떨어져도 괜찮아 떨어지지 마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위로를 많이 했었어요. 처음에는 그 합격 어드미티드 그 글자가 아,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. 아. 고개를 막 이렇게 휘졌다가 발견해가지고 그때 딱 순간적인 그 희열? 그 어드미티드가 내가 아는 어드미티드의 뜻이 맞는가? 아. 이 뜻을 진짜 한 5분 동안 고민했어요. 합격이 맞구나 정신 차리고 나서 이제 고마웠던 분들께 이제 전화 돌리면서도 진짜 거의 울면서 아. 돌렸거든요. 합격도! 아, 합격! 근데 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어 근데 제 마음도 내려왔는데 그러니까. 저는 근데 바뀌었으니까 막 소리 지르지도 못하니까 제 입만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유튜브 봤어요. 에? 이거 취소해주세요. 우리가 또 스샤 크리에이터 대 게스트로 만난 거긴 하지만 또 선후배 사이잖아. 그러면 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? 내가 뭘 했을 때 웃고 있고 뭘 했을 때 행복하지 생각을 했을 때 옷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고민을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꿈이 패션 디자이너 쪽인가? 네 맞아요. 사람 몸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에요. 영어 교육과를 딱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?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사가 꿈이기도 했고요. 제일 많이 접하는 어른들이 이제 선생님들이랑 그치. 부모님이잖아요. 교단에 서 계시고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잘해주시고 하니까 괜히 선생님이 또 멋져 보여가지고 또 선생님을 꿈으로 갖게 된 것 같고 민사고 이공계면 의대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데 화생공을 딱 선택을 한 이런 이유가 사실 저도 의대를 짧게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갈 수 없는 이유가 진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첫 번째는 제가 암기를 너무 못해요. 두 번째로는 제가 막 칼 찌르고 이런 걸 아예 못 봐가지고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막 화학 이렇게 실험하면 지시야 이렇게 똑 떨어뜨리면 색깔이 워르르 하고 변하잖아요.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화학도 좋아하고 수학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화생공에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고등학교 내신 준비를 할 때 나만의 노하우가 있었어? 저는 이제 백지공부법을 되게 애용했는데 시험 범위가 쫙 있고 또 교과서가 있고 선생님들이 주시는 프린트가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걸 다 합쳐서 하나의 필기본을 만드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어요. 그걸 조금씩 줄여나가서 두세 장 정도로 시험 전체를? 네, 끝낼 수 있게 그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그걸 그냥 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. 저는 암기를 아까 말했듯이 너무 못해가지고 암기와 관련된 공부 방법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시험 기간이 되면 진짜 1분 1초가 너무 아깝잖아요. 암기할 것들을 이제 프린트에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뽑아놓은 다음에 그거를 화장실 갈 때 들고 가면서 이제 가면서 외우고 오면서 외우고 밥 먹을 때 이거 들고 보면서 외우면서 먹고 씻을 때는 막 음악을 자주 듣는데 막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씻는데 음악 대신에 역사 인강 같은 거를 1.5배속으로 해놔가지고 네? 샤워할 때 역사 인강을 듣는다고요?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 날짜로부터 2주 전 날짜를 막 별표를 쳐놓고 막 이날이 시험인 것처럼 나를 속이는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2주 전에 공부를 다 끝내자. 일종의 자기 최면인 거네. 아 그러면 이제 또 암기 또 팁 같은 게 또 있을까? 아 제가 진짜 핵
꿈에 강추템을 들고 왔어요. 뭐야? 저도 원래 막혀가지고 성인님처럼 교과서 위에 막 다 칠해놓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두 번치라면 빛이 아무리 돼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. 아, 글씨가 먹히는구나. 맞아요. 암기펜이라는 거를 제가 찾아냈었어요. 초록색 마커 같은 건데 핵심 단어 위에 쓰면 그 단어 자체는 보이는데 그 위에 막 빨간색 셀로판지 같은 걸 덮어놓고 보면 보색 원리 이런 거에 의해서 안 보이더라고요. 본 것 같아요. 약간 영어 단어 책에 껴있는 거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거예요. 그러면 내신 준비를 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다, 좀 심하게 독하게 해봤다. 저도 한 시험 기간 일주일 전부터는 하루에 밥 한 끼만 먹고 3시간씩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저희가 기숙사 학교잖아요. 아, 맞아요. 이제 소등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아.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사감쌤들이 방에 불 켜져 있으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화장실에서 변기 위에 책 이렇게 딱 올려놓고 아 고생했네. 시험 전날이 되면 애들이 빨래통 이따만한 거를 오. 다 이제 복도 밖으로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빨래통이야? 밖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빨래통 위에 딱 책 올려놓고 불 꺼져 있는데 난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불 있는 곳을 맞아요. 거의 반딧불인 것 같고 올해 시작을 한 건데 수능이라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국어지문 풀고 이렇게 머리를 써야 하잖아요. 스터디 카페는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등교하기 전에 7시까지 스터디 카페에 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하고 다음에 등교를 했어요. 나는 기숙사 학교라서 수업 시간 전에 막 일어났었거든. 직전에 매일 한 거야? 매일은 아니고 이틀 빼먹었어요. 이틀 빼먹은 것도 너무 대단한데? 그럼 생기부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딱 뽑힌 것 같다라고 하는 애가 한 가지가 있다면? 저는 솔직히 좀 재수없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내신이에요. 내신 중요해요 이거. 솔직히 3년간의 노력이나 아니면 성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건 내신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제일 많이 노력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내신도 많이 챙기고 비교과도 열심히 하면 밸런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동아리를 저는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공부와 관련된 활동으로는 유기화학 동아리 같은 거를 참여를 하면서 유기화학의 기초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애들끼리 공부를 해보고 공부와 아예 관련 없는 뭐 배구 동아리도 했었고 댄스 동아리도 했었어가지고 시간 관리 나 이만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여줬던 것 같아요. 저는 딱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내 생기부 아이덴티티는 딱 이거 하나다, 제 패션에 미친 놈이다 라고 딱 정해놓고 그런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생기부에 녹여놨어? 제 꿈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과목에서 바라보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. 그 과목의 관점에서 또 패션을 바라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더라고요. 법과 정치 같은 과목에서도 저작권법이나 디자인 관련 소송법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고 확률과 통계도 이제 정규분포는 어디서도 다 쓰이는 거니까 연속적이고 심층적인 탐구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미국사를 배웠는데 민족사별을 배웠단 말이에요. 저는 교육 전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보고서를 좀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보고서를 썼어요. 그래서 아, 2학년에 올라가서는 아, 이걸 조금 더 심화시켜보자 해가지고 현재에서는 어떤 점이 이제 교육 불평등에 와 이거 하이라이트 여러분 밑줄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뭔가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다가 아 캠페인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서 캠페인을 또 시도해보고 끝을 맺었었어요. 기승전결이 확실했던 점이 좀 강점이 아니었나. 2020년이 사실 코로나 시국이었잖아. 그럼 고3 때 너 어떻게 공부했어? 1, 2학년 때랑은 달랐을 거야. 많이 달랐죠 사실. 제일 크게 다른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제일 달랐던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특별히 막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아 보셨죠 여러분? 핑계들 안 돼요. 왜 저 혼자만 있고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거가 좀 많은 변화였던 것 같아요. 집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입지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막 유혹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와가지고 그런 게 좀 조금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시간을 어떻게 허투루 쓰지 않느냐가 올해 수험 생활의 제일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학교 안 간다고 늦잠 자고 나태해지고 이러면 진짜 망하는 수험 생활이었고 늘어난 시간을 다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오히려 저처럼 득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딱히 영향은 없었던 거네. 큰 영향은 없었고 특히 고3은 공부를 해야 되는 아 이것도 하이라이트 이것도 무슨 상관인가 그냥 어차피 안 해서 공부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타이머를 재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재가지고 항상 공부량을 일정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그냥 계속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그냥 일찍 자고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이 잘 잡히게 되더라고요. 이게 말로 들었을 땐 쉬운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진짜. 그래도 이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윤서는 우리 서울대학교 새내기잖아? 맞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새내기의 기분을 막 느껴보라고 우리가 과자를 준비해봤어. 우와. 이거 과자를 준비해봤어. 한번 입어보실래요? 어, 근데 너 한번 입어보라고. 저 아직 핫팩 안 빠졌잖아요. 얘 지금 빠지면 어떡해. 아, 저 지금 처음 입어봐가지고 아이고. 아
다같이 박수. 우와 저 진짜 이런 거 너무 입어보고 싶었거든요. 그럼 이제 딱 화장도 입었으니까 뭐 대학생활에 대한 로망 같은 게 혹시 있어? 솔직히 말하면 서울대 그냥 그 세 글자만으로도 그냥 로망 그 자체기는 해요. 코팅이랑 미팅. 아 그냥 아무 거의 없을걸? 과장을 받으면 과장을 입고 이제 지하철 한번 타고 아. 괜히 이제 애들 만날 때 과장 입고 나가고 관정이라서 또 도서관에 꼭 들어가서 공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저는 그 서울대 학생증이 진짜 로망 중에 하나였어요. 결제가 되잖아요. 그 카드 이렇게 딱 들고 가가지고 막 편의점이나 백화점 같은 데서 아이고 선생님이에요. 2학년 때만 돼도 꺼내야 돼 주춤하고 막 마지막 질문 집에 가서 아 이 말 못해서 아쉽다라고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아 근데 진짜로 고민을 잘 하시네요. 화면빨이 솔직히 준비했지 집에서? 아니에요. 실물을 봐야 제가 판단을 하죠. 아 근데 낯간지럽군. 수샤가 나은 연예인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죠. 어 덥다. 이제 사실 스튜디오 샤를 선배님 때문에 좀 챙겨본 게 많았어요. 왜냐면은 이제 아니 근데 진짜 부끄러워. 고3 때 수샤 보면서 이제 열심히 서울대에 대한 꿈을 되게 꿨었는데 이렇게 서울대 합격하고 나오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. 아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꼭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꼭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엄청 많이 됐단 말이에요. 꿈을 이룬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실감이 안 나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스튜디오샤 멤버 중에 이제 의류학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서울대 의류학과 꼭 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굳게 다지는 원동력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됐어. 도움이 됐다니 정말 감사합니다. 영광입니다. 그리고 만나뵙고 싶었어. 아 네. 사실 내가 새내기로 들어왔을 때는 3학년이 엄청 멀게만 느껴졌었거든. 그래서 뭔가 윤선지도 내가 약간 할머니 뭔가 할머니일 것 같은데 할머니가 한마디를 해주자면 나는 서울대 이게 대학생활 로망이라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즐겁고 약간 빛나는 그런 대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. 덕담하다니.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해 부탁해.